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WTI 기준 그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유산업 관련된 주요 지표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과 아로마틱스 관련된 제품 스프레드가 과거 평균치 대비 상회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견조한 정제 마진의 지속된 변화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저평가된 일부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7월 21일 기준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배럴당 $7.97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2010년부터 21년까지 평균 $5.5를 상회하면서 22년을 제외한 기간의 호황기 수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등의 정제 마진이 20에서 22달러로 과거 평균 12에서 13달러로 대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량 감소, 공급 축소가 동반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전략기 충유를 지금 다시 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의 하방 정직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원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유업종들이 관련된 수요 회복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과거 대비 매우 견조한 정제 마진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각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지금 S-OIL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S-OIL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들의 강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순수 정유 기업이기 때문인데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올해 예상 PBR 기준 0.89배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최저치로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 시기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등 역사적 유가 급락 시기와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유 기업에 관련된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요. 주가에 대한 과도한 어떤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S-OIL이 낮아진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OIL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유산업의 주요 지표 강세 수혜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저평가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